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일단 그 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 접수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광역 단체장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저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 일정은 4월 4일 월요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 즉 시도당에 해당되는 겁니다.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같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좀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접수일은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이렇게 저희가 현장 접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스케줄을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이번이 저희가 대선도 승리했기 때문에 많은 공천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혼잡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일정을 두 가지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우선 저희 공청관리위원회에서는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공관위에서는 저희가 당의 후보들을 심사할 때 당의 정체성 그리고 당선의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그리고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일단 저희 심사 기준안의 최우선 원칙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또 공천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도 확실하게 정했는데요. 성범죄자,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자 그리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당헌 당규에 규정된 것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세 번째 또 말씀드릴 것은 기초원 공천 시에 갑원을 연속적으로 세 번 추천받은 자의 경우 이번에 금지 조항을 신설했고요. 소급 적용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원 공천 시에 갑원의 세 번 연속 추천은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산점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항목이라 기자분들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가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5점의 감산을 저희가 논의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인데 이것은 최고위와 논의할 사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최근 5년간의 공천 불복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 경력자입니다. 또는 타당의 출마 경력자도 동시에 해당됩니다. 이 역시 10%의 감산안을 저희가 최고위와 함께 논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지는 않고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것은 더 감산이 많이 되는 쪽에 저희가 기준점을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최고 10%의 감산을 저희가 결정하려고 최고위와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감산을 주는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추후 혹시 예견되는 저희 그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감산을 좀 줘서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의 투표수의 5% 감산이고요. 최근 5년간 공천 불복 탈당한 후에 무소속 또는 타당 출마자의 경력자는 10% 감산을 적용하고 후보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감산점은 10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가 최고위와 논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이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3이라는 게 어느 단계에서 들어가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궁금한데요. 경선 과정에서. 네네. 저희가 이제 경선 룰을 적용할 때. 그러면 투표를 한 거에서 10%를 감한다고. 그렇죠. 자기 투표율의 10%. 그러니까 최대 10%까지 감산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중복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오늘 공관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최고위에서 네.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하죠.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혹시 창원 특례시 같이 이제 네. 뭐 4개 특례시가 네네. 있는데 그쪽은 도당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중앙당에서 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현재 이제 공관위에 지금 그 논의가 됐고요.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아직 안 네네. 네. 지금 그 도당에서 하는 걸로 논의는 됐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 자체가 아직 그 자체가 네네. 오직 오늘 그 첫날이라 많은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으로 저희가 논의한 건 이런 정도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그 출마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깊숙이 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또 2차 공관위 회의 일정이 이번 주입니다. 죄송합니다. 2시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이제 심층적인 것들이 발표가 될 거고요. 오늘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역시 이제 감사점 규정이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그것을 저희가 발표드리는 겁니다. 네네. 혹시 공관위원 관련해가지고 네. 저기 국민의당 무슨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뭐 네. 좀 새로 추천하는 부분이가 있나요? 아직 현재까지는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합당이 해결이 돼야 전력 공천이나 이런 게 좀 진행이 가능한데 네. 좀 합당 관련해서 아직 세부적인 시점이 안 나와가지고 네네. 다만 이제 저희도 합당 정신은 존중할 것이 당연한 기본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었어요 그쪽에서. 아니 언급된 게 없어요. 네네. 언급된 게 없어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네 아직 없습니다. 합당 정신은 저희가 살려나갈 것입니다.